주말 동안 열린 2019 개족산 맨발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으며 황토 머드 체험과 숲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 특히 황토길 맨발 마라톤 대회에는 2천여 명이 참여해 14km 코스의 개족산 둘레길을 달렸습니다. 개족산 황토길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맨발 트레킹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숲속에서 맨발로 이렇게 걷고 뛰고 하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흙을 깔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.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시민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참 우리 주변에 좋은 곳이 참 많아요. 그걸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인데 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찾아오도록 권하고 하는 이런 좀 활동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싶고 그래요.